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공정평화 통일국민연대 연천군 지회 창립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며칠 뒤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됩니다. 3년 전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던 화해 분위기는 그 사이에 한겨울처럼 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고착되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교류와 소통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평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저마다 할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공정평화 통일연대 연천군 지회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평화 통일국민연대 연천지회 창립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27 문화 4주년 행사를 하면서 결국 민족의 자강과 자주권이 없을 때는 외세와 그리고 더 외세보다 더한 내부 분열로 민족이 갈라지고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비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전망도 보시고 간단하게 식을 진행하고자 음악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넣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민속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또
호남에 많은 그 인재들이 제가 일주일 전에 박광순 씨라고 전에 포천 경찰서장 하신 분입니다.